일본이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서인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경영 손실 방치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짓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80여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반년치 강우량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는 기상이변이 나타나면서 피해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